자, 이번에는 25강에서 여기에는 이제 16부터 19라고 써 있기는 한데 16, 17, 18 이렇게 세 개만 할 겁니다. 자,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아니다. 보기 전에 우리 내용 먼저 얘기를 하고 가자.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제 내용 파악하기가 쉽거든. 이게 뭐냐면은 주제를 먼저 불러줄게. 거기다 적어두자. 주제가 뭐냐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회사의 특징. 이렇게 쓰면 돼. 자, 적어보자. 생산성이 떨어지는 회사의 특징. 적었지? 자, 해보자. 자, low productivity firms are often located in industry where the demand is stagnant or falling. 자, 여기서 productivity라는 단어가 생산성이라는 뜻인 건알 거야. 그래서 firm이 회사지.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회사들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치시키다여서 are located면은 위치되어 있다라고 수동 해석하면 돼. 어디에? 어떤 산업에 위치되어 있다. 거기가 어디냐면 수요가, 사람들의 수요가, 소비자의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그리고 소비, 그 사람들의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산업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 산업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냐면, 분야 정도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장소 정도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 글쓴이는 분야의 개념으로 쓴것 같거든.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분야에 있는 회사인 거지.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 어렵지 않지? 자, 밑에 거. 자, this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new plants do not need to be built to meet new demands, but it is also due to the human problem. 자, 문장을 보면은, 자, 이것은 partly, 부분적으로 due to, 뭐뭐 때문이냐면 어떤 팩트 때문입니다. 하고, 그 팩트를 수식하기 위한 동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을 건데, 괄호 열고 닫고, 이 괄호 안쪽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나 봅시다. 플랜트, 공장. 새로운 공장이 do not need to be built. 지어질 필요가 없어. 새로운 공장이 지어질 필요가 없어. 뭐 하기 위해서? meet.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수요를. 여기까지. 하지만 it is also 미안, 이 괄호가 여기서 닫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닫힌다. 실수를 했네. 여기서 닫죠, 여기서. 미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것은 부분적으로 어떤 팩트 때문이냐면 새로운 공장이 지어질 필요가 없어.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라는 팩트 때문이기도 하다. due to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뭐 때문이기도 하냐면 인간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말이 조금 어렵다라면은 이제 내용 정리하면 이런 거야. 이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점점 이제 저물어 가는 거지, 그 산업 자체가. 두 번째는 이제 인간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문제라는 건 이제 뒤에 보면 아무래도 내용이 더 이어지겠지. 그래서 뒤를 볼게. 다잉 인더스트리, 다잉 죽어가는 정도로 해석을 하겠네. 죽어가는 산업은 simply cannot be managed.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 As efficiently as growing industry.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 뭐만큼? 성장하는 산업만큼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죽어가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렵지 않아? Growing industries attract bright, aggressive managers who want to advance rapidly with their companies. 여기서 bright는 뭐 밝은 정도로 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밝다, 뭐 빛이 되게 많아서 밝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머리가 총명하다, 똑똑하다의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뭐 똑똑한 정도로 이해를 해볼 거고, aggressive는 공격적인이라는 뜻인데 정말 공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적극적인. 자, 성장하는 산업은 attract, 끌어당깁니다. 누구를? 똑똑하고 공격적인 매니저, 적극적인 매니저를 끌어당깁니다. 이 매니저들이 어떤 사람이야?
이 매니저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싶은 사람이야. 빠르게 발전하고 싶어 하는 뭐와 함께? 자신의 회사와 함께.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똑똑하고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매니저들은 자기가 재능이 있는 걸 알아. 내가 능력이 있는 걸 알면은 성장하는 회사로 가고 싶지, 저물어가는 회사로 가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은 내가 그 회사와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가고 싶어. 성장하는 회사들은 그런 매니저들을 끌어당기는 거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물어가는 회사들은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지. 다음 거. In dying industries, promotions are few and far between. 자, 죽어가는 산업에서는 하고 이렇게 끊어보자. 프로모션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뭐 증진, 촉진, 홍보, 승진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더 상태를 좋게 만들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모션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무슨 산업, 회사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프로모션은 승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승진의 기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few and far between이라는 말은 드문 정도의 뜻이야. 해석지 뭐라고 나오냐면 뭐 흔하지 않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드물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가 굉장히 드물어. 그러니까 가기 싫겠지, 죽어가는 회사로는. 자, smart young managers know. 똑똑한 어린 매니저들은 알아. 뭘 알아? They should be avoided. 여기서 they는 그 죽어가는 회사들이야, 얘네들. 그 회사들은 피해져야 한다라는 걸 똑똑한 매니저들은 알아. 회사들 입장에서는 피해지는 거지. 사람들은 회사를 피하는 거고 회사는 피해지는 거니까 be avoided라고 이렇게 수동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건 죽어가는 회사를 말하는 거야. 지칭추로 혹시라도 물어보면 대답 잘해야 돼. 저기 dying industries가 대의야. 자, who wants a job? 이거 물어보는 말이야. 누가 직업을 원하겠어? Where the basic problem is to decide who to fire each day and where new exciting investments are not happening. 누가 직업을 원하겠냐 하면서 그 직업을 수식하는 관계부사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장 보기가 편하겠다. 혹시라도 job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관계부사 where로 수식하는 게 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괜찮아. 알겠지? 꼭 장소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re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지. 그치? 장소를 수식하는 거라고 배웠겠지만 그 장소가 정말 내 눈에 보이는 뭐 집, 학교, 병원 이런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여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job 꾸며도 괜찮아. 그래서 누가 직업을 원하겠냐, 어떤 직업, 기본적인 문제가 결정을 하는 거야. 누구를 해고할지 매일. 자, 다시 어떤 직업이냐면 이제 그 직업에 몸담고 있으면 매일매일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직업에 있으면 우리가 매일 무슨 고민을 기본적으로 하냐면 누구를 해고할지에 대한 고민만 맨날 해. 잘 굴러가는 회사가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회사, 그런 직업 누가 원하겠어? 그리고 그 잡 다시 한번 꾸밀 거야, 관계부사로. 어떤 잡이냐면 새롭고 신나는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회사 누가 가고 싶겠냐,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감정 형용사 간단하게 보자. 신나는 투자, 그 투자가 신남을 주는 거니까 ing 적었다. 감정 형용사 다음 거. In a dying industry, everyone is out to protect. 자, 죽어가는 산업에서는 모두가, 자, 이거 노력한다 정도로 해석을 하자. 뭐 하려고 노력하다, S다. 모두가 보호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 What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이렇게 병렬인데, 뭐라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좋은 말일까? 안 좋은 말일까? 안 좋은 말이다. 죽어가는 산업에서는 더 좋은 걸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처참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더 좋은 거 만들려는 노력을 할 여유가 없는 그 불쌍한 모습인 거지. 그래서 죽어가는 산업이 가진 특징,
혹은 죽어가는 산업과 성장하는 산업 비교했을 때 죽어가는 산업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으니까 패스합시다. 자, 17번 가볼게. 이거는 16번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수분활동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수분활동? 이게 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꽃가루 옮겨가지고 알지? 꽃가루 이렇게 옮겨주는 거. 예를 들면 꿀벌들이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수분활동한다라고 하잖아. 자, 수분활동을 할 때 수분활동을 하는 그 생물이 있지. 뭐 예를 들면 나비, 벌 이런 애들이 수분활동을 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수분활동에 있어서 그 수분활동을 하는 매개체가 되는 나비, 벌들도 중요하겠지만 나비와 벌과 관련된 먹이사슬에 있는 다른 동물들 혹은 다른 생물들도 중요할 수 있다를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나비하고 벌이 수분활동을 하는데 나비하고 벌은 뭐 먹고 살아야 돼? 나비하고 벌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잖아. 맞나? 잡아먹어야 되나? 잡아먹어야 되겠지. 근데 그 잡아먹는 그 먹이가 되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먹이가 되는 애도 누군가를 먹어야 되는데 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있어야 얘가 살고 얘가 있어야 얘가 살고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수분활동에 관련된 이 나비와 벌, 이 매개체가 되는 애들이 포함된 먹이사슬의 그 시스템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를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주제 불러줄게. 적어보자. 적어보면 돼. 수분활동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수분활동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먹이사슬의 일부인 생물들 역시 먹이사슬의 일부가 되는 생물들 역시 수분활동에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됐지? 수분활동에 관여하진 않지만 먹이사슬의 일부가 되는 생물들 역시 수분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자, 첫 번째 문장을 이제 볼 건데 첫 번째 문장이 사실 주제야. 읽어볼게. There is an important reason to attract pollinators. 중요한 이유가 있다. 뭐 해야 할 중요가 있냐면 자, pollinator이면은 수분활동을 하는 애들이란 뜻이야. 이게 OR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 하는 애들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해석지 보면은 매개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 매개자, 꽃가루 매개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매개자라고 해석을 해볼게. 자, 매개자를 매혹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 매개자가 has little to do with 뭐와는 관련이 없어. 뭐와 관련이 없어? Pollination service 수분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수분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데 have little to do with, have a lot to do with 이러면은 이제 뭐뭐와 관련이 많다라는 뜻이야. 됐지? 뭐와는 관련이 많아? 어떤 사실과는 관련이 많아. 어떤 사실과 관련이 많냐면 그들이 먹이 사슬의 일부다 라는 사실과는 관련이 많은 하고 괄호가 이렇게 닫힙니다. 됐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수분활동 매개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얘네들이 누구냐면 수분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말하자면 이제 벌, 나비는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분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벌과 나비는 아니야. 근데 그들이 먹이사슬의 일부라는 사실과는 관련이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이사슬에 관련된 애들. 먹이사슬에 관련되어 있는 생물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벌과 나비가 잡아먹는 어떤 다른 벌레 이런 애들 혹은 그 벌레가 잡아먹는 또 다른 벌레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와서 말하세요. 설명해드릴게요. 자, In the natural world, 자연 세상에서는 everything is something else. 모든 애들이 다른 애를 잡아먹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자, those same insects that pollinate our flower can also prey on a range of pest insects and help keep them under control. 자, 그 우리의 꽃을 수분하는 그
벌레들이 우리의 꽃을 수분시키는 그 벌레들이 여기가 이제 나비벌이야. 나비랑 벌. 그 나비들은 벌들은 프레이온 잡아먹어. 잡아먹다라는 뜻이야. 누구를 잡아먹을 거냐면 다양한 범위의 벌레들을 잡아먹어. 보통 패스트라 그러면 해충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해석지에서도 해충이라고 하나? 해충이라고 하네. 다양한 범위의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병렬이야. 그리고 help keep them under control. 그들을 under control. 통제하는 걸 도와줍니다. 됐지? 그들을 통제하는 걸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They are in turn prey for birds, frogs, or lizards. Lizard는 도마뱀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in turn이라는 말은 뜻이 두 개거든. In turn 뜻이 두 개야. 차례대로란 뜻이 있고 결과적으로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차례대로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차례대로 먹이가 됩니다. 누구한테? 새와 개구리와 도마뱀에게 먹이가 됩니다. 지금 이제 먹이 사슬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장들이라고 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허니 이터. 허니 이터면 꿀을 먹는 건데 여기서는 꿀을 먹는 새들이라고 해석을 했어. 글쓴이는 꿀 먹는 새들. 꿀 먹는 새가 무슨 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새가 있나 봐. 자, 꿀 먹는 새들. It pollinate our flowers while feeding on the nectar within them 까지 하고 바로 이렇게 닫을 건데 자, 어떤 새냐면 꿀을 먹는 새인데 어떤 새냐면은 꽃을 수분시키는 새래. while 뭐 하는 동안에 feeding on the nectar 이게 꿀이란 뜻이거든. 꽃 안에 들어있는 꿀을 necta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꿀을 feed on 먹는 동안에 꽃 안에 들어있는 꿀을 먹는 동안에 꽃을 수분시켜주는 그런 새들은 이게 주어지. 새들은 또한 먹습니다.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어디에서? Under the bark of the of tree. 나무 껍질 아래에서 벌레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might themselves become prey. 그들 자신이 이렇게 동사인데 그들 자신이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더 큰 새들에게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꿀을 먹는 새는 얘가 이제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거든. 얘 자체도 이제 먹이사슬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겠지. 얘가 다른 애를 먹기도 하고 얘가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먹이사슬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리저드 인 더 멀치. 멀치라는 단어는 여기 뿌리덮개 이렇게 나오지. 뿌리덮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도마뱀은? 뿌리덮개에 있는 도마뱀은 it 먹어. A range of 다양한 범위의 garden pest 그 어떤 정원에 있는 해충들을 잡아먹어. 그리고 end of ing 결국 그러니까 수동이지. 결국 먹혀. 누구한테? 까치한테 먹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뱀도 해충을 잡아먹고 도마뱀이 까치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먹이사슬을 보여주는 문장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은 글이었어 역시. 자,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 보자.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어. 혹은 어떤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 주장하고 싶어. 근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달하는 방식 혹은 표현하는 방식이 그 전략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힘들 거다. 뭐 이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광고 얘기가 나올 건데 내가 광고를 하는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야. 근데 내가 광고를 개판으로 하면 사겠어? 안 사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미리 말하지만 주제는 이제 물건이 가지는 혹은 어떤 내가 홍보하고 싶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대상의 가치만큼 적어볼게. 대상의 가치만큼 표현도 중요하다가 주제야. 대상의 가치만큼
표현 방법도 중요하다. 표현도 중요하다. 됐지? 자, 시작합니다. In an ideal world,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자, 이상적인 세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모든 주장들은 결정된다?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그들의 메리트, 그것이 가지는 가치 혹은 그것이 가지는 진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가 아니라? 표현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물건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올바른 게 아니잖아.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표현이 아닌 그 물건의 진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된다.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말 그대로 이상적일 뿐인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니다를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이제 벗이 나온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상적인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넘어가기 전에 이거 적어놓고 갈게. 물건이 가지는, 대상이 가지는 가치와 표현을 가지고 글이 진행이 될 거야.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가치가 중요하겠지만 현실 속에선 그렇지 않다. 표현도 역시 중요할 거다. 이렇게 글이 넘어갔어.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다음 문장 보자. 'There's no getting away from the fact'면은 이제 get away가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떤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냐면 presentation of an argument is crucial. 어떤 주장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거. Advertising is all based on persuading you to buy a product that you would not otherwise buy. 광고라는 건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설득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뭐 설득할 거야? 너한테 사라고 설득을 할 거야. 어떤 제품을. 어떤 제품 사라고 할 거야? 네가 그렇지 않았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 not buy, 사지도 않았을.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광고를 안 했으면. 광고를 안 했으면 네가 사지 않았을 물건을 너한테 사라고 설득하는 걸 기반으로 하는 게 광고래. 자, 봐봐. 광고. 광고는 광고를 안 했으면 안 샀을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거든. 광고가 프레젠테이션. 광고를 보면은 저 물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프레젠테이션, 표현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사는 게 광고잖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을 말하는 글이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광고는 하여튼 승리라는 뜻이거든. 누가 승리했어? 이게 승리했어. 누구를 넘어서? 이거를 넘어서 승리를 했대. 스핀이라는 단어가 밑에 보면은 의견 제시라고 나오거든. Substance는 실체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 실체를 넘어서 제시가 승리를 했다. 제시가 뭐냐면 presentation. 실체는 뭐냐면 그 제품이 가지는 실제적인 메리트, 실제적인 가치. 그러니까 물건이 가지는 실제적인 가치보다 그 물건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제시했느냐가 이긴 거지, 광고는. 이해되지? 이해 안 되면 오세요. 설명해 드릴게. 협박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거 보자. Many people have won argument based on bad ground because they've made their points well. 자, 많은 사람들은 won argument, 주장에서 이겼어. 말다툼에서 이겼어. 뭐를 근거로 하여? Bad ground면은 이렇게 그 받침이 탄탄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뭐라 했냐면 불충분한 근거라고 해석을 했네. Bad ground는 불충분한 근거라고 해석을 할 거야. 사람들이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다툼을 이긴대. 자, 생각을 해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은 내용인 거야. 이해됐지? 불충분한 근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은 건데도 이겼어. 왜 이겼을까? 그들이
포인트를 잘 만들었거든. 의견 제시를 잘 했거든. 이것도 프레젠테이션이야. 이해됐어? 이 문장을 고지 곧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표현을 잘했더니 이겼다. 말다툼에서 이겼다. 밑에 거. And many people with good points.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졌어. 주장에서 말다툼에서 졌어. 왜 졌냐면 They failed to make their case attractively. 왜냐하면 왜 졌냐면 그들이 make their case면은 주장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매력적으로 주장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다툼에서 졌습니다. 자,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는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주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프레젠테이션에서 실패를 한 거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말다툼에서 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두 문장을 조금 생각을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물건이든 주장이든 실체적인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하는 그 방식, 표현 방식도 진짜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가 밑줄 치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말해준 거 있지. 그거를 진짜 칼같이 복습을 합시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25강에서 16, 17, 18 여기까지 합시다.